어디로 가야 되나요? 어디로 가야 되나요? 만덕 고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학준마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안에 계시지 말고 밖으로 나오면은 가을 풍경과 함께 너무 좋은 날씨를 만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나온 것은 부산 만덕동에 있는 BT에서 멤버 중에 하나인 정국군이 살던 동네에 와봤습니다. 지금 요 앞에 대장중학교가 있다고 해서 지금 찾아가는 길인데 거의 다온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부터 전국군이 다니던 백양중학교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다 오진 않았고 저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근처에 있다고 하네요. 얼마 요 앞에 있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화면을 돌려서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네, 날씨가 너무 좋고 지금 저 하늘도 너무 파라면서 구름이 몽실몽실 흘러가는 것이 너무 좋죠. 네, 이런 날은 안에 계시지 말고 밖에 나오시면은 정말 기분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여 위에 건물이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가 학교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넝쿨 식물들이 그림과 함께 잘 어우러져 있네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마 여기가 학교 담장인 것 같기도 한데 일단 가보겠습니다. 역시 동네가 조금 포근하면서 왠지 살기가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여기가 아마 학교 같습니다. 가보면 알겠죠? 여기가 백양중학교 맞네요. 아마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교실 학교 건물 내부에는 못 들어간다고 되어 있던데 제가 운동장이라도 한번 촬영하고 가겠습니다. 가 다니던 학교라고 하니까 상세히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꽃은 언제나 봐도 이쁘고 이거는 뭐 무슨 건물인지 화장실인지 창문인지는 몰라도 예쁘네요. 뷰티에서가 어떤 학교에서 어떤 환경에서 공부를 했는지 제가 구석구석에 한번 그러면 실내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다 촬영할 수도 없고 또 허락하지 않는다고 들었으니까 슬기롭고 튼튼하며 큰 꿈을 키워가는 사람 이 글귀를 보고 BTS가 공부를 했나요? 그러면 운동장을 한 바퀴 학교가 그다지 운동장이 큰 것 같진 않아요. 예, 여기 보시다시피 그냥 자그만하다고 해야 되겠네요.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친구들하고 이야기도 했을 테고 학교가 그다지 크진 않네요. 그다지 크진 않네요. 그래서 정면에서 한번 찍어보면은 예 여기서 백양중학교 구름이 하늘에 멋지네요. 네, 그다지 크진 않습니다. 학교가 그다지 크진 않습니다. 그러면 쭉 여기서 주변의 산세가 바로 옆에 산이 아늑하게 낮은 것이 굉장히 아늑하네요. 저걸 한번 봐볼까요?
체육시설이 있고요. 옆에 이제 식물들도 단풍이 들어가고, 여기 의자가 이렇게 여기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간식도 먹고 친구들하고 대화도 했겠죠. 여기 한번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낡아가지고 백양중학교가 이제 BTS 같은 또 훌륭한 가수를 낳아서 좀 자부심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학교 뒤쪽에 산들이 그다지 높지 않으면서 아늑하게 둘러싸져 있네요. 그리고 연못 주변에는 이렇게 들국화들이 이렇게 피어 있고요. 노란 꽃. 주인의 이름을 알았는데, 꽃하고 조금 실내 화초만 조금 바꾸고 야생화를 좀 멀리 했더니, 이 꽃도 정말 향기 좋은 꽃인데. 학교가 이렇게 크지도 않고 아담하네요. 가면 안 되는데. 뒤쪽에 가면 안 되겠죠? 학교 앞에서 바라본 경치는, 저기에 무슨 산이, 저기 무슨 산인지 모르겠네요. 저기에 금정산은 아닐 테고. 학교 앞에서 딱 바라다 보이는 산이 저렇게 농장하고 꽃들이 이렇게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네. 꽃들이 너무 예쁘네요.
저기 죄송하지만 BTS가 살던 아파트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잘 몰라요? No. 아, 물어봤더니 외국인이네요. 잘 모르네요. BTS 아파트 이름을 잘 몰라서 찾아가려니까. 물어봤더니 마침 외국인이네요. 어딜 가나 가을은 정말 아름다워요. 실내까지는 못 들어가지만 요 뒤쪽으로는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앞에 경치를 한번 쭉 찍고 여기 이렇게 쭉 찍고 야야 방송한다. 아니 씨발 애초에 얼굴 아 유튜버예요. 저기 BTS 정국이 형님 아파트 어딘지 알아요? 동문 아파트요. 어디 이쪽에 있어요? 네. 동문 아파트. 팬이에요. 예, 유튜버인데. 유튜버예요. 나오실래요? 유튜브 이름 뭐예요? 문학줌마. 줌마. 줌마, 아줌마. 저 찍어도 돼요. 구독자 몇 명이에요? 1,500명인지. 아, 진짜요? 응. 저 이번에 50만 찍었는데. 정말요? 이름 뭐예요? 네. 저요? 응. 그 블랙 여기 한번 홍보하세요, 유튜브. 안 돼, 안 돼. 저는 아줌마보다 유명해요. 아, 그러니까. 홍보를 좀더 해서. 애강조 훈남학생. 네, 앞으로 좀 테레비에 진출하려면 지금 미리 알려놔야지. 한마디 하세요. BTS 형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유명이 되었습니다. 아, 유명하실 것 같은데 연예계 쪽으로 나가면은 될것 같아요. 꿈이 그거예요. 네, 잘 되기를 바랄게요. 그러면 학교는 여기서 종료를 하겠습니다.